베르니메 스님,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대구는 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서광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비가 참 많이 오는 날입니다. 자, 오늘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예, 많은 비가 예상되는 날씨입니다. 오늘 뭐 예고해 드린 대로 부산 자갈치 시장 앞에서 오후 4시부터 제24차 윤창중 정치학교 부산 개최에 대해서 홍보 행사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산일보 광당 10층에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행사 진행되는 거 오늘 마지막으로 부산 자갈치 시장 앞에서 홍보 행사를 가집니다. 오늘 그 부산도 비가 온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우파 대통합 그리고 조로남불 조국에 대한 규탄 및 총궐기 행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준님 반갑습니다. 자, 대구 바늘땅을 지나서 오늘도 역시 예, 방촌으로 가고 있습니다. 트리아노님, 예, 반갑습니다. 정말로 무더웠던 대구, 예, 데프리카, 무더위가, 오늘 이 시원한 빗줄기를 통해서 이제 데프리카가, 내년을 기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뭐, 예년에 비해서 덜 더웠지만은, 그래도, 무더웠던 2019년 대구 데프리카 더위가 시원하게 물러나는 그런 빗줄기 아쉽습니다. 하지만은 예, 저는
여름이 좋아요. 자,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1년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년 봄을, 내년 무더운 또 여름을 기약하면서 아쉽지만은 여러분 놓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대구 수성구입니다.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앞입니다. 자, 이 건물이 대구은행입니다. 대구은행 본점 건물입니다. 최근에 한뭐 1년간 1년 정도 공사했나 모르겠네요.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역시 돈이 많은 은행이라서 그런지 한눈에 보기에도 돈을 많이 들인 그런 티가 나네요. 오늘 자갈치 시장을 찾아가는데, 과연 우리 부산 시민들, 특히나 우리 자갈치 아줌매들, 이 최근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조국이 파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상당히 기대됩니다. 어제 제가 그 우담보에서 또 이야기했지만은 아마 우리 자갈치 아줌매들이 정말 그 회칼 들고 이 울분을 토로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아무래도 비가 오는 날씨이기 때문에 뭐 부산 자갈치도 맑은 날 때보다는 장사가 좀덜될 테고, 오늘 부산 자갈치 아줌매들, 자갈치 시장 상인들의 반응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4시 윤창중 정치학교, 이번 주 8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에서 9시 부산 일부 강당 10층에서 개최됩니다. 마지막 앞두고 마지막 홍보, 오늘 자갈치 시장 여러분들 번개 라이브로 많은 시청 기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길이 참 많이 밀리네요. 자유님, 예,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 자유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대구 시민이 된 윤창중 칼럼세상TV 대표 함께 제가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서울보다는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부산이라든지 뭐 다른 지방도 제가 활동을 합니다만은 최근에 대구 시민이 된 윤창중 대표와 같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대구에 사시는 분들이 윤창중 대표의 그 앞으로의 행보, 과연 윤창중 대표가 어떤 굳은 마음을 먹고 대구 시민이 되었는지, 또 이렇게 대구에서 윤창중 정치학교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자유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분들, 우리 우파 동지님들 앞으로 윤창중 대표의 어떤 행보, 아직은 뭐 정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파 농객으로서 또 박근혜 대통령님 인사 1호 또 청와대 수석 대변인으로서 고난과 고통과 그 역경을 이겨내고 과연 대구에서 대구 시민이 된 이유가 뭘까?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궁금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같이 한 달 정도 윤창중 대표 그리고 뭐 사모님하고 또 우리 대구에 윤창중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다녀보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윤창중 대표께서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그런 행보를 하고 계시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감을 잡고 있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께 감히 천기 누설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은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저도 섣부른 단계인 것 같아서 저도 말을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윤창중 대표가 대구에 내려온 까닭은 아마 조만간 윤창중 대표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본인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세한 그런 입장 발표라든지 아니면은 행동으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아, 이거는 제가 요거는 말씀 확실하게 드릴 수 있겠네요.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런 행보 그리고 입장 발표가 있을 겁니다. 뭐 그때까지는 저도 제가 예상하는 추측하는 것들은 제가 삼가를 하고 당분간 저도 예, 함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윤창중 대표, 뭐 저도 사실 윤창중 대표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리 좋은 시선으로 윤창중 대표를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스님께는 윤창중 대표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선입견을 저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에 청와대 대변인이 되고 나서 좌파들의 이 간악한 업무의 희생양이 되었던 또 박근혜 대통령 인사 1호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어떤 본인에 대한 뭐 자책이라든가, 물론 뭐 그런 좌파들이 간악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본인이 그런 자책을 한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했다는 뭐 본인 말씀으로는 그런 좌파의 간악한 흉계에 의해서 낙마를 하지 않았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지금 그리 있으면서 탄핵을 막았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말씀도 제가 들어보고 이런저런 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윤창중 대표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랄까요, 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뭐 불식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저와 또 우리 대구 동지들과 이제는 뭐 대구 시민이죠. 대구 시민으로서 대구의 동지로서, 애국 동지로서 의기투합하는 면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약 한 달간 윤창중 대표와 행보를 같이 하면서 우리 대구 시민 그리고 대구 우파 동지로서 같이 행보를 해왔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자유 우파 대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자유 우파 대통합에 리더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우파들의 현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거기에 윤창중 대표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년 총선, 21대 총선, 뭐 저는 21대 총선을 뭐 보이콧을 통해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결단이 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아무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자유파
탄핵 세력, 판도리들, 부역자들, 대통령 조기 하야하라고 시부렸던 놈들, 위장 보수 우파 이런 놈들을 배제시키고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애국심과 투쟁심을 갖고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자유우파가 힘을 합쳐서 대동단결해서 내년 21대 총선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대비를 하는, 그러면서 그 자유우파 대통합을 통한 자유대한민국 재건에 앞장설 수 있는 인재들을 한테 모을 수 있는 그런 자유우파 대통합의 길을 가야 된다는 그 명제만은 확실하게 윤창중 대표 그리고 우리 대구 우파 동지들이 분명히 의견 일치를 봤다는 것, 이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그 윤창중 대표의 행보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힌트 아닌 힌트를 제가 드렸습니다. 예. 아무튼 윤창중 대표께서 이제 본인의 행보라든가 갈 길에 대해서 뭐 행동으로 보여주든 또 본인의 입장을 발표하든 그런 날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여러분들과 저도 같이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소고진님, 예, 반갑습니다. 아, 우리 황소고진님, 오랜만이시네요. 내년에 뭐 총선이 있어서 자한당이든 뭐 자칭 우파를 자처하는 뭐 신당이나 이런 우파 범우파 정당 또는 무소속 그런 우파들이 내년 총선에서 사실상 이 지금의 프레임 하에서는 사실상 압승이 불가할 것으로 우리는 예측을 합니다. 물론 국민들의 표심, 민심은 우파에게 표심을 주겠지만은 뭐 보정선거라든지 또 부정전자 개표를 통해서 어떻게 총선 결과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해야 되지 않나.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에게 부역하고 이 종북 주사파 정권이 탄생하도록 부역하고 뒷받침했던 탄핵, 부역자 역적, 또 우리 대통령 조기에 퇴진하라고 요구했던 놈, 이런 놈들은 반드시 우리가 처단해야 되고, 또 그 결과 이런 놈들과의 자유우파 대통합이 없더라도 정말 세가 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지도가 낮을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깨끗하고 정말 참된 우리 우파가
국회에 진출하는 그 숫자가 미약하더라도 절대로 탄핵 세력 또 종북 주사파 정권 탄생하는 데 부역했던 세력은 반드시 우리가 처단하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파가 이놈 저놈 다 내치면은 우리 우파가 어떻게 이기느냐? 다 이놈 저놈 끌어모아서 우파의 목소리를 내는 놈들은 다 같이 가야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을 끌어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놈들을 다시 국회의원을 뽑아주고 정치 세력화 시켜준다면은 그들 뒤에 도사리고 있는 간악하고 음흉한 좌판지 우판지 알 수도 없는 위장 보수 세력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우리 우파는 정말 멸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또 후회해봐야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이놈 저놈들과 우파 대통합은 또 다른 우리 우파의 멸망 자살골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또 목적지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이 방촌에서 또 준비를 해서 오늘 오후 4시 부산 자갈치 시장 앞에서의 홍보 활동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맹, 홍!